잘해 잘해 잘해. 아 벌써 하나 끝났어. 안 익어야지. 와 선생님 물줄기가 다른데요. 네? 소리가? 아니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나 깜짝 놀랐네. 야 으야. 오케이. 그러면은 뭐 인트로 따로 찍으시나요? 와우 빡빡이들 아저씨 친구들이야. 오늘은 청소 게임을 해볼 거야. 6년차 자취생인 연다랑 유부남 2년차이신 플레임님이랑 안녕하세요. 아 좋았다 안틀럭키. 야 나는 왜 설명 안 해줘. 아 안틀럭키. 아니야 다시 오늘은 6년차 자취생인 연다랑 2년차 유부남이신 플레임님이랑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김럭키야. 와우 만족? 아니 왜 연차로 다 됐는데 나는 왜 이상한?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넣어줬지. 감사합니다. 약간 정이 많으시네요. 아 그럼 그럼. 자 오늘 셋이서 그러면 파워시를 진행하는데 오늘 맵은 파워시 중에서 가장 넓은 맵인 나무 오두막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와우. 대박. 연다 씨 들어오셨. 어이 깜짝이야. 럭키 씨 들어오셨고. 와우. 럭키 씨는 파라노. 연다 씨도 파라노신데 연다 씨가 지금 돈이 없어서 복장을 색을 못 바꾸시거든요. 연다 돈 많아요. 유튜브로 얼마를 버는데요, 얘가 지금. 아니에요. 김럭키 월 3000이라서 얘가 더 많이 벌어요. 와, 미쳤다. 저 10분 1만 주세요. 급신. 럭키 씨만 복장 색을 좀 바꿔주시면은 바꿨나? 오, 좋아 이뻐 이뻐. 아 완벽해. 야호. 아 연다 씨가 지금 초록색을 살 수 있으신가 모르겠네요. 봐야겠다. 돈 있어? 기는 한데 나 이거 총 사면 안 돼? 아 총은 방장 장비를 따라가는 거라서. 네 괜찮아요. 다 쓰실 수 있어요. 됐다. 너 초록색 됐다. 2키 누르신 다음에 가장 왼쪽에 파워 세척기 있어요. 눌러서 목록 보시면은 프라임 비스타 프로라고 있나요? 없음.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. 저는 없는데. 망했다. 이거 장비 공유가 이제 안 되나 봐. 기본 총으로. 기본이래요. 네 열심히 청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나 이거 기본이래요. 아 나 잠깐만. 그런데 저 하얀색은 5,000원짜리고 난 250원짜리네. 니꺼 네 얼마짜리냐? 900원? 아 나 할만 안 나네. 거의 물총 수준인데 연다시. 아 움직이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. 잘 닦이네 그래도. 그죠? 만족스러워. 이거 용도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용도요 뭐지? 안 닦이는데요. 잘 닦이는데 뭐. 잘해. 아 벌써 하나 끝났어. 안 익어야지. 와 선생님 물줄기가 다른데요. 네? 소리가? 아니 너무 다른 거 아니야? 나 깜짝 놀랐네. 아이 이거 민망해서 쓸 수가 있나. 야 연다야 저거 소리 들어봐. 소리 개쩔어. 우와 난 이건데. 넌? 내 총소리는 피우 여기는 브르르. 와우. 우와 잔상이 안 남는데? 그니까. 아 근데 이게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. 네 솔직히 얘기해. 와 너무 사기다. 이거 얻으려고 정말 청소를 많이 했어요 제가. 그러고 보니까 럭키 씨 되게 합방 오래간만이네요. 그죠? 네 그러게요. 작년이었나? 2019년인가? 그때 합방 한 번인가 두 번? 2019년? 엄청 오래된 3년 전인데? 근데 진짜 오래되긴 했어요 럭키 씨랑. 응 그때 플레임님만 신나가지고 그때 게임하던 걸로 기억나요. 응? 내가 그랬다고? 남들 다 게임 못하는데 플레임님만 잘하는 게임 나와가지고. 풋날 파티 맞아. 풋날 파티 맞아. 플레임님 저희가 혹시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? 연나님이요? 연나님이랑은 같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안 왔나? 거점이 없지 않아? 게임 완전 그게 달라서? 연나씨는 주로 마크랑 배그? 이런 거 많이 하시지 않아요? 아 잘 닦인다. 그럼 밑에는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어디 가요? 같이 닦아야지. 이거 아니 내가 이거 한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. 아니 도움이 돼요.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요. 그래? 빨리 청소해. 아 저 밑에 이거 타이어 하고 있을게요. 근데 아 이게 신뢰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우결은 아니시. 아 끝났습니다. 아 우결을 했었던 사이. 예전에 기관 잡고 했었어요. 지금 그냥 친한 친구분으로? 예스. 그렇죠. 둘이 사이가 되게 뭔가 유대관계가 깊어 보여서 옆에서 딱 봐.
깊이가 더럽게 깊죠. 전 이 친구가 장보다 하는 것도 알아요. 오, 난 이 친구가 옆에서 자본 사이? 아, 뭐라는 거예요? 장보대는 어떻게 알아, 근데? 이것도 썰 풀면 또 기동차게 풀 수 있는데, 이거. 여기는 뭐 약간 그거 없나요? 아군 때리는 거라든지 뭐 죽이는 거라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뭐 그런 거 없나요? 면상에 쏘면 기분이 좀 나빠지기는 해요. 그냥 나 죽이고 싶다고 말해. 맘마메야. 와, 근데 제가 좀 놀랐어요. 럭키 씨가 먼저 파워 씨 네. 합방을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셔가지고. 맞아요. 저 원래 낯가림 되게 심해가지고 그때 합방할 때도 저 진짜 말을 거의 못했고 진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약간 웃으면서 와, 아, 멋져요 이거. 어, 어색해. 어, 어색해. 어, 우린 친한 거예요? 우리 완전 친하죠? 아니, 지금 아 김럭키 약간 본 모습을 못 보셔서 그런데 김럭키 본 성격 나오면 큰일 나요 진짜. 아 뭘 본 성격인데. 김럭키 방송 딱 끝나면 갑자기 막 어? 라이터 소리 나고 막 그런다니까요. 뭘 라이터 소리가 있어. 플레임 잠시만요. 야 연다야 일로 와봐. 어? 야 뒤졌냐? 미안해. 야 합방 중엔 그러지 않기로 했죠. 나 이미지가 있는. 야 미안해. 나도 플레임이랑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. 아니 똑바로 무서워. 하자니까 너 너 왜 그러는 거야 진짜. 아, 알았어 미안해. 잘하자. 한 번만 봐주는 거야? 어 알았어. 어 그래. 아니 플레이님 뭐라고요? 어, 얘기 잘 끝내셨어요. 오. 아 너무 원만하게 끝냈죠. 연다야 괜찮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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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어. 왜 울어? 울어. 아니야 안 울어. 왜? 왜 울었대? 아 곰팡이야 너 매워서. 아 곰. 나 잠깐 전화 왔네. 어, 엄마. 아 진짜 찐따 같다. 으야. 아 근데 많고 많은 게임 중에 파워 씨를 합방하자고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아 왜냐면 그때 원단아 파워 씨를 좀 했었는데 네네. 저희가 이번에 영상 올렸거든요. 네네. 근데 댓글에도 플레이님 언급이 진짜 많았어요 원래. 아 진짜요? 어. 뭐 청소 게임 플레이님이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. 플레이님 아세요? 뭐 이런 언급이 좀 있었어요. 어 되게 영광이네. 어 진짜 너무 뭔가 되게 소름 돋을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. 아니 소름까지 돋을 정도예요? 또 오늘 일을 계기로 연다 씨랑도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. 라고 하기엔 혼자서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. 젠장 내 물총이 너무 쓰레기라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. 아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다. 왜 공유가 안 되지? 연다 씨의 저 초라한 물총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. 이거 혹시 현질 기능 있나요? 이게 막 넓은 면적은 빠르게 청소가 되는 것 같은데 세세한 곳 청소하는 거는 진짜 엄청 빡세요. 오 됐다. 오, 청소 재능이 있어. 이렇게 세세하게 청소하는 거 아무나 못한단 말이야. 선생님 저도 이렇게 벤치 다 했어요. 칭찬해주세요. 어 잘했어요 우리 럭키 씨. 아 완전 빤딱빤딱하네. 야호. 나 그럼 세세한 부분 있는 걸 닦아야겠다. 어느 부분? 이거 아, 다 안 닦였네. 어, 저 플레임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어, 네, 뭔가요? 플레임님은 왜 닉네임이 플레임이에요? 아, 이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깊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 거의 유치원 때로 거슬러 내려가야 되거든요? 어? 그 정도로 길어요? 역사가? 네, 아 이게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아세요 혹시? 네. 네. 그 닉네임이 네. 단순하면 고수들이 막 소환을 해가지고 막 이제 고래 몬스터들한테 두드려 맞게 해서 죽여가지고 시체가 떨군 거를 먹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소환이 너무 당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닉네임을 어렵게 만들자 해서 그 어린 나이에 고민해서 만든 아이디가 불꽃 불꽃 불꽃이었어요. 와 웃어? 어렵다 웃어? 아,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와 생각 많이 했네. 아니 근데 너무 다 웃지마. 어린 나이 얼마나 열심히 고민했겠어. 그러니까 야 유치원생이었어 그때. 어려운 게 뭐지? 한 영어쯤 되나? 뭐 영어다는가? 플레임이라서 그래서 그런 건가? 이 생각했는데 불꽃 불꽃 불꽃이라는 말 듣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. 아 죄송합니다. 방송할 때도 불꽃으로 닉네임을 활동을 했었어요. 아 네네. 아프리카에서. 근데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닉네임이 불꽃이 금지어가 된 거예요. 어? 저도 이유를 지금까지 모르겠는데 이제 못 쓰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영어로 불꽃이 플레임이잖아요.
네, 그래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. 아, 아주 깊은 사연. 연나는 진짜 도단순한데. 어, 어떤데요? 옛날에 바야흐로 한 4-5년 전이었나? 제 다른 닉네임이었는데, 야, 너 닉네임 바꿔라. 야, 너 좋아하는 색이 뭐야? 연두색이요. 너 하면 떠오르는 동물 뭐야? 판다요. 그러면? 연두색 판다 앞뒤 빼서 연다. 와, 덕이님은 그럼 닉네임 어떻게 만들었어요? 닉네임을 뭐하지? 하다가 제가 웃을 때 꼬부기를 닮아서 꼬부기랑 별명이 있었거든요 옛날에. 꼬부기? 꼬북짝? 꼬북짝? 나도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생각났는데. 아니야 아니야. 머리. 아니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꼬부기를 했다가 이제 꼬부기 방송에 시청자 꼬부기 1, 시청자 꼬부기 2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아, 팬닉 따는 건가? 그거, 아니 아니 그냥 진짜 꼬부기인 사람들인 거지. 아. 어,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, 뭔가 너무 캐릭터성이 없다, 닉네임 바꾸고 싶은데 뭘로 바꿀까요? 이렇게 묻다가 무슨 방송 하고 싶으세요? 해서 어, 힐링 방송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 힐링 포켓몬이 럭키인데 럭키 하실래요? 해서 어 그거 아. 괜찮다 해가지고 럭키가 된 거예요. 아 포켓몬 이름에서 따온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. 어 럭키 씨 근데 할 말 있어요. 네. 귀 좀 대봐요. 귀 왜? 청소하네. 럭키 잘 죄송합니다. 물소리가 어쩐지 하나가 안 들리더라. 그러니까 말이야. 이래서 눈치 빠른 선생님은. 선생님은 혹시 그럼 MBTI 어떻게 돼요? 저 INFP요. 열정적인 중재자. INFP? 인프피구나? 네네. 연다도 인프피인데. 아니 근데 방송하는 사람이 거의 다 그거라던데? 맞아. 진짜 거의 다 인프피예요. 인프피들이 집 밖에 안 나가서 인터넷상에 많대요. 그러니까. 내 주변 인프피들은 다 낯가림이 너무 심해. 연다도 약간 지금은 진짜 엄청 많이 좋아진 건데. 오 그래요? 저 옛날에 막 김덕기한테 막 맨날 처맞고 다녀가지고 막 말 한마디 하려면 막 허락 맞고 구했었어요. 막. 예, 요즘 응?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연다가 나한테 말 걸긴 해. 야, 제가 항상 돈 들고 다니거든요 현찰로. 그 김덕기한테 말할 때마다 그 주머니에다 제가 5만원짜리 하나씩 넣었었거든요. 아, 그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어, 럭키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다정한 사람 좋아요. 엄청 다정한 사람. 어. 그냥 약간 어... 좀 시크하고 츤데레 이런 거보다 다정한 사람. 너무 싫어. 진짜 극싫어요 츤데레. 어, 너무 싫어. 너무 싫을 정도야. 어, 거의 경기 일으키시는데 상상만으로도. 약간 말 다정히 해주고 말 예쁘게 해주는? 연다님 같은 사람. 아 연다도 다정하긴 해요 쟤도. 근데 얘는 아니야. 뭐? 얘는 일적으로는 좋은데 아니야. 어. 아, 나도 너 별로야. 내가 먼저 쳤어. 내가 이김. 진짜 개추하네 진짜. 아 진짜 개귀여움. 저짜띠비 내 집 주소 모르죠? 어 근데 다들 어디 사시는지 그 공개하셨어요? 지역? 어 왜요? 아 그냥 집도 놀러 가신 적 있나 해서. 제 환상의 포켓몬이에요. 저 제 얼굴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. 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? 아예 없음. 아예. 아예 없음. 아예 없음. 연다랑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까지. 아닐걸? 네? 오래되긴 했을걸? 지금 그냥 서로 대하는 것만 보면 10년지기 친구인데? 아니 약간 왜 저게 벽 친다니까요 나중에. 아 뭘 벽을 쳐 이게. 조심해라 하는 거. 아니 연나님은 그러면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는 완전 다정하면서 그냥 약간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냥 말할게요. 저는 약간 와이셔츠가 잘 어울리는. 오. 그걸 왜 말하냐고. 아니 너무 TMI잖아. 로망이 있어. 아, 저 궁금한 거 있어요. 그러면 남자들은 그럼 진짜 본인의 와이셔츠를 입은 여자를 좋아하나요? 과반수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요? 일단 섹시하잖아요. 오. 그렇게 입었을 거라는 상상 자체부터가 일단 그 가정이 있잖아. 아. 왜 내 와이셔츠를 입게 되었을까? 아, 거기까진 말 안 했는데. 아이, 정말 거기까진 말 안 했는데. 아이, 부끄럽게. 미쳤나봐. 이게 바로 20대들의 대화? 좋은데? 아주 건전해. 아주 건전해. 럭키 씨 그 키는 공개하셨어요? 네, 저 160이요. 159요. 아니거든요. 169거든요. 딱 대한민국 여성의 표준 키. 가장 보기 좋은 키라고 알려져 있는. 플레임 논란. 160 이하로는 보기가 싫어. 아니야! 그런 짓을 한 말 아니야! 연다님은요? 저요? 176이요. 와 완전 커! 와우! 선생님은 키 몇이신데요? 저는 키 되게 작아요. 170. 1! 와우! 1! 아, 1을 왜 강조하시는 거죠? 1이니까! 너무... 0이라고 말할 순 없잖아! 아
있지? 본인들 집 청소는 잘 하세요? 그게 있어요, 연다는. 연다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은 아, 저 화장실 청소하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. 와, 그 정도예요? 아니, 제가 화장실을 딱 갔는데 이렇게 큰 걸 보고 있는데 밑에가 더럽네? 밑에 닦고 샤워기도 더럽네? 샤워기도 닦고. 와, 대박. 가정적인 남자 엄청 멋있다고 생각합니다. 플레이님도 가정적인 남자시죠? 이거 청소 게임 잘하시는데. 그래도 청소를 잘 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해요. 오. 현실에서도 청소 잘해가지고. 청소 게임 많이 하세요. 청소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답니다. 선생님 안 사요, 안 사요. 어허, 안 삽니다. 만약에 우리 어머니였으면 아마 그 얘기했겠다. 이걸 시간에 빨리 한번 더 깨는 게 더 이득이겠다. 어머님들 원래 그렇잖아. 맞아. 극한의 이득. 아, 근데 둘이 진짜 친하신가 봐요. 맞아요. 서로 약간 취향까지 알고 있다고요. 진짜 못 볼 거 다 다 맞지 진짜. 진짜 거의 소꿉친구거든요. 근데 우결은 왜 종료했어요? 원래 그게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비알챗 그 주사위 맵을 했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. 그 벌칙으로 우결이 한번 나와가지고 바닥에 이제 상대가 지정해준 사람이랑 데이트하기였나 우결하기였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우결하기였어. 근데 그게 연다와 걸려서 제가 이제 지정을 해야 됐었어요.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내가 좋은 여자분으로 모셔줄게 했는데 진짜 여자 데려오려고 했거든요? 얘가 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너 남자 데려올 거지? 엠보 데려올 것 같아가지고 신랑이랑 한 5분인가 10분 동안 하다가 그러면 이제 연다가 아, 그러지 말고 나랑 해 하다가 오~ 그게 이제 기간제 우결이 시작됐었죠 그때? 야 그래서 야 소개시켜줄 사람이 진짜 여자였어? 어 나 여자 소개시켜줄라 했어. 야 누구냐? 야 혹시 남녀냐? 야 이미 늦었다고! 어 저도 좀! 어허 유부남은 빠지셔야죠. 야야 나 아직 유부남 아니야. 나 아직 세핑이야. 나 아직 세핑이야. 세핑이래. 짜증나. 우결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. 아 엄청 좋았죠. 연다 그때 우결 시작한다는 영상 하나만 그때 80만 조회수인가? 오 막 하루 만에 막 20만 30만 조회수 나오고 그랬었어요. 미쳤다 미쳤어. 어 그러니까 제가 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. I am 맘맘. 럭키 씨보다 연다 씨가 더 어려요? 네. 네 제가 두 살 어려요. 잠깐만 각각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혹시? 연다는 26살. 네 97, 저는 28. 아 와 애기들이네. 예. 아 럭키 씨가 제 와이프랑 동갑이시네요. 어 진짜요? 네 6살 차이. 도둑이셨네요. 저는 전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나이 얘기를 하면은 그때 좀 실감이 돼요. 아 그쵸 아무래도 이제 20살 때 중1이셨으니까 막 그렇게 하면 좀 약간 와닿거든. 그니까 연다면 그럼 나중에 커플 돼서 아 이분이랑 진짜 계속 함께하고 싶다 하는 분이 생기면은 공개해서 유튜브 같이 할 거야? 아 난 솔직히 말하면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숨길 것 같긴 한데. 아 왜? 약간 좀 보호해주는 차원에서? 아니지 우결해야지. 아 와 진짜 조회수의 괴물. 와 이거 어떤 사람을 만든 겁니까 여러분? 우결했다가 이제 진결로 충분히 뽑을 만큼 뽑은 다음에 이제 살짝 이제 진도 나가서 저희 결혼합니다 이래서 조회수만 부아 폭발시키고 큰 그림 맞아, 미쳤다. 이게 유튜버지 그지? 그럼 나중에 약간 군침 싹 돋아오고 있는 사람 하나 있긴 해. 어 진짜요? 누군데? 빨리 얘기해봐 우리끼리만 할게. 어? 으야. 럭키님은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? 아직까진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? 약간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가 진짜 있을까 같은 느낌이에요. 왜냐면 저는 우정 친구 일이 있으면 일 우정 사랑이에요 저는. 사랑이 우선순위가 꽤 낮네. 막 사랑을 갈구하는 그래서... 상대방을 만나면 엄청 피곤하겠어요. 저 너무 싫어요 진짜 개싫어요. 딱 자기 일은 일하고 자기 인간관계 챙기고 그 다음에 약간 사랑은 저는 약간 힐링 같은 느낌. 연다씨가 나 치고 갔어. 발로 퍽 치고 갔어. 아니 이 처마가 아까부터 안 닦여가지고 뭔가 불편해가지고요. 아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그럼 플레임님은요? 저는 딱 럭키씨가 정말 싫어할 만한 스타일이에요. 아 사랑이 먼저구나. 어, 네 전 사랑이 최우선이거든요. 연다님은요?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김럭키랑. 막 근데
저는 일, 사랑, 우정이에요. 일, 사랑, 우정. 어. 아 근데 두 분 다 연애 해봤어요? 네. 아유 그럼요. 해보긴 해봤죠. 야 아니 그렇게 막 당연한 듯이 얘기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. 아, 그럼요. 저는 해봤죠. 그래 이거 힘든 일이라고. 자랑할 만한 일이란 말이야. 막 당연한 게 아니라고. 어, 그럼요. 채팅창 미심 안 좋은데? 럭키 씨랑 연다 씨는 어느 집에서 사세요? 저는 아파트 매매해서 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아파트. 저도 지금 아파트를 살고 있긴 하거든요. 네.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살려고요. 네, 이제 진짜 돈 있는 네. 사람은 주택 살거든. 엄청 많이 부를 겁니다, 사람. 계속 집 자랑해야지. 완전 이상가 보네요, 플레이님은 성격이? 저는 없나. 그냥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. 아 MBTI 막 2로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럴걸요? 근데 MBTI를 이쁨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런 거 있으면 MBTI에서 이제 플레이님이랑 연다는 이제 INFP잖아요. 네. 근데 전 INTP거든요. 그 차이점이 되게 좀 커요.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가 이제 나 너무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라고 하면은 답장 뭐라고 할 것 같아요? 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떡해 막 이러겠죠? 연다는? 뭐야 왜 그래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래 약간 F들은 이제 감정을 좀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나 힘들었어가 먼저 보이는데 T들은 나 머리 잘랐어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어? 머리 잘라서 사진 보여줘 라고 말해요. 쓰레기인데? 아니 아줌마 내려와요. 아니 아저씨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요. 아 그럼 혼자만 쓰시나 빨리 내려와요. 아 진짜 저 진상 아저씨 또 왔네. 아유 여기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니 자기 쓰려고 가져가는 거잖아. 왜 이렇게 군데군데 닦여있어 이거. 아 그거 할라 했는데 물줄기 파워가 안 돼서 못 닦았음. 남자가 벌써부터 그렇게 해요. 어, 물줄기가 약하면 안 되는데. 아니 이상한 거 같다며. 아 아직 하이드로 펌프 나갈 때긴 하지. 아 뭐라는 거 알고 싶지 않아. 죽고 싶어. 으야 오케이. 자 이제 3개 남았네요. 중간 데크 가장자리 들보랑 위데크 들보랑 위데크 아랫면.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표시를 합시다. 어 저쪽 끝에 와 저 티 안 나 저거. 이거 어디, 보여요? 어디? 정말 어디, 미묘하게 반짝반짝하는 거? 이거? 여기가 지금 가려 잘 안 보이는데. 어! 와, 오 잘했다! 막 다쳤다. 나이스. 와 셋이서 이 지옥 대박, 같은 곳을 다시 한번 청소했다. 야호. 자 이렇게 럭키 씨와 연다 씨 셋이서 함께 플레이한 파워시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. 덕분에 엄청 많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좋아요. 박수. 일단은 플레임님이랑 이제 오랜만에 하방에서 너무 좋았고요. 이제 연다랑 플레임님이랑 좀 약간 낯선 사이인데 좀 주기 잘 맞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플레임님 혹시 그 조카 생기면 꼭 연락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진짜 꼭 연락드릴게요. 예이. 세상에. 저는 일단 기본 물총으로 하느라 말하면서 쉬지도 않고 계속 쐈거든요. 그래도 제가 30% 이상은 하지 않았나. 엄청난 자신감. 소신 발언 한번 해봅니다. 그리고 플레임님이랑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아니 나랑 게임 해본 느낌이야. 뭔가 대화가 너무 술술 잘 풀렸어. 앞으로 조만간 좋아, 게임 좋아. 한번 더 해봅시다. 좋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다들 바이바이.